예, 안녕하세요.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. 자, 저희 카페에 회원분이 사진을 올려줬는데 이게 당체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이것만 전해보니까 뭘 하고 싶은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요거 있죠. 요거를 이제 회사분인가 직장인 분이신 것 같은데 요 밑에 위에 거는 뭐 그렇게 뭐 배관 모델링은 여러분 이게 쥐폴드 어려운 거 없죠. 요런 거 솔직히 배관 모델링은 도면만 있으면 뭐 저런 거는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고 했죠. 유튜브에 한 거 있을 겁니다만 저 배관 같은 거는 수업을 많이 쓰죠. 저런 같은 경우는 수업이나 많이 쓰겠네. 여기 있죠. 2D 도면 있으면 쉬운데 2D 도면이 없으면 또 막 귀찮고 막 그런 거죠. 보이시죠? 요거 배관 하실 분들은 뭐 참조하시면 되고 이게 참 간단해 보이는데도 복잡한 것 같죠. 좀 난해해요. 이게 보면 이게 경사면이 돼 있죠. 저런 거는 저도 해봐야겠네요. 이게 하신 거를 파일을 첨부해 주셨던데 자,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걸 아마 두께를 주시려고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두께 줘봤자 제대로 안 들어가요. 저런 거는 저런 모양은 솔직히 그냥 셀로 하시는 게 나아요. 그냥 얘를 막아버리는 게 좋은데 요거까지 제가 막아버릴게요 여러분. 얘가 지점 면까지 해서 이렇게 막아버릴게요. 스케치하기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. 저 위에 선이 사라졌네.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옵시다. 그래서 이 3D 스케치를 쓰셔가지고 해놨는데 요 두께 줄란 것 같은데 저거는 끝에 쪽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없앨게요. 저거는 바깥에 쪽이니까 복잡하구만 도면이. 얘네들이겠죠? 이렇게. 얘는 3D 스케치고 얘는 2D 스케치네요. 고생을 좀 하셨네요. 여러분들이 바깥에 건 지울게요. 두께는 그냥 셀로 줄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은 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스케치를 하셔가지고 다행이네요. 해놓으셔가지고 얘는 이거겠죠. 이쪽 거 지울게요. 그러면 이렇게 우선은 선이 다 이어졌네. 바깥에 것만 쓰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뭐 사람마다 3D는 말했지만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. 저는 이렇게 하지만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. 어차피 결과물만 이 지수대로 정확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. 지수님이 다 해놓으셨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겠어요. YZ에다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어차피 저 선 그대로 어차피 쓰겠죠. 얘를 뭐 형상 투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겠네. 형상 투영. 해주고, 이렇게, 큰 점 왔을 때, 얘는, 여기서 한 번 더 찍으셔야 돼요. 선 있는 경우는 한 번 찍어버리면 선이 끝나버리거든. 여기서, 이런 식으로. 그럼 스케치가 됐겠죠. 얘는 어차피 이 점들을 얘를 구해놓으셔가지고, 저는 그냥 대충 적고 땡길게요. 뭐, 확인. 됐죠? 이렇게 생긴 뭔 거겠지?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돌출을 할 때, 밑에 보면, 국가시험에서 전 쓰지, 안 쓰지만, 이게 나중에 어려운 모델링 할 때는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. 제 힐 강좌 있죠? 유튜브에 힐 강좌 보시면 나옵니다. 이건 자세한 설명. 새 솔리드로 해서 솔리드를 두 개 만들게요. 그 다음에 이미 여기 스케치를 해놓으셨죠? 그래서 이 세 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세 점으로 요거는 이런 방법은 여러분 이제 이제 포트폴리오 오픈한 거 있죠? 포트폴리오 강좌에 그거 뭐고 엠블랑 강좌 있죠 여러분? 엠블랑 강좌 보시면 요거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세요. 이 사용방법은 세 점으로 평면을 잡는 거지. 그 다음에 스케치 한 다음에 그냥 대충 크게 그려. 대충 크게 그린 다음에 얘를 차지팝으로 빼는 게 아니라 얘는 새솔리이기 때문에 얘는 차지팝이 안 먹어요. 그래서 얘도 새솔리드로 그냥 올려버리세요. 새솔리드로 이렇게 쭉 올려버리세요. 그럼 이래 되겠죠.
그럼 결합으로 얘 선택하고요. 차집합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되겠죠. 그럼 뭐 좋아. 뭐 이거랑 저거랑 똑같은 모양 나오구만. 어차피 저는 이 도면 그려주신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정확하게 이 도면 그려진 그대로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얘는 피처 선택하고 피처가 얘죠. 결합된 거. 미러 평면은 이쪽에. 얘는 솔리드. 솔리드 미러. 안 되네요. 안 되면 우선 결합한 다음에 할게요. 얘를. 얘는 결합합시다. 합집합으로. 지금은 이제 말했지만 이건 녹인 게 아니에요. 지금 남남이에요. 여기서 필력과 같은 건 안 들어가요, 당연히. 녹이는 순간이 한계가 돼버리죠. 여기 보시면 솔리드가 하나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요에 이제 막을게요, 여러분. 요거는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치 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익스트루드로 셀로 해야죠. 저거는 저렇게 해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지정면까지 해서 이렇게 막아버릴게요. 됐죠? 그 다음 미러 해볼까요? 얘 선택하고 미러 평면은 여기에 그 다음에 뭐 새솔리드 우선 해볼게요. 되죠? 이 미러 하실 때 옆에 누르셔야 돼요, 여러분. 새솔리드로. 솔리드 또 생겼죠? 얘를 또 합치면 돼요. 어차피 결합으로. 합쳐주세요. 한계로. 한계로 돼버렸죠? 이제 다 된 것 같네요. 요거는 과일성을 꺼주시고. 이래 생겼죠? 근데 얘를 셀을 한번 줘볼까요? 셀을 바깥으로 해서 저분이 아마 3.5였던가.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구멍이 안 뚫리죠. 그래서 이거를 면 제거 누른 다음에 얘랑 밑에랑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. 이거 아닌가? 이런 것 같은데? 아닌가요? 위에 뚜껑에 그리기 쉽죠, 여러분. 스케치 한 다음에 바로 뚜껑 그려버리면 되니까. 이래 생긴 거 아닌가요? 요 선이, 여기 보시면 요 선이 있죠. 요 선이 요 선 같네요. 나머지는 뭐 동일하게 타원 됐죠. 뭐 이렇게 모델링하면 되겠네요. 자, 말하자면 3D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거 막 이제 요번에 요동장치 나왔죠? 그것도 솔직히 두상이 어려운 것도면 절대 아니에요. 솔직히 뭐 내적 기법만 그런 게 훨씬 더 어렵지. 3D면은 두상이나 모델링은 여러분 이게 뭐 단시간에 느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만들어 봐야 돼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가르쳐준 스승 따라 닮아가죠. 근데 뭐 솔직히 학원에서 배우면 학교나 배우면 그 기간이 짧잖아요. 많이 길어봤자 뭐 한 달, 두 달. 긴 과정이 없죠. 일반 학원도 긴 과정을 안 만들어요. 당연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버틸 애들도 없고요, 솔직히. 그래서 한 선생님한테 뭐 한 1년, 2년 배우기 참 힘들죠. 그래서 모델링은 보통 자기가 배운 스승 따라서 보통 이제 투상 방법이랑 모델링 방식이 좀 따라가져요.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실무 가서 하다 보면 자기 실무에서 이제 배운 그 이제 위에 사수 모델링 하는 방식을 따라가게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모델링 기법을 찾아보세요.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도 결과물만 똑같이 나오면 되거든. 결과만 나오면 돼요. 한마디로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하시고 모델링은 많이 연습해 보세요.